기술원은 도내 가공경영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기념관에서 농산물 가공제품 전시회와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에서 육성한 40여개 가공경영체가 참가해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한과, 조청, 음료 등 80여 우수 가공제품을 도시민에게 선보였습니다. 또, 신세계 백화점과 티몬, 서울시 교류사업단 등 국내 유명 유통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품 홍보와 품평회도 열었습니다. MD와 1대1 연결을 통한 컨설팅 지원으로 가공제품 품질과 디자인 개선 등 가공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 판로처 확보에 도움을 줬습니다. 신용섭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식품 분야 R&D를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가공제품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농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108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창업을 지원했으며 일반 농가 대비 약 6배 이상 농외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